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한달 살기 여기 들어왔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가격이 한 만바트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아카디아예요. 아카디아 리조트입니다.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소파가 이렇게 돼 있고, 이게 아마 25달러 몇 정도 됩니다. 이게 1년 계약을 할 경우에는 6천바 지금이요. 그리고 요게 지금 단기로 한달 제가 예약을 해서 만바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화장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, 욕조는 화장실은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요 냉장고 조그맣게 있고, 원래 뭐 세탁기 있는 집도 있는데, 나름대로 라비앙도 큽니다. 라비앙도 크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지금 남기는 거예요. 에어컨은 두 대가 있어요. 이게 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에어컨은 저기 또 하나 따로 있고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여기는 옷장이 따로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옷장이 되어 있는 거죠. 붙박이장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, 여러분들. 그래서 면도도 안 했어요. 면도도 안 하고.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방송을 하려다가 피곤해서 오늘은 쉬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씻고 제가 좀 쉬었다가 완전히 제가 이제 몸 상태가 완전 100%된 상태에서 좀 방송을 시작해야지 좀될것 같아서. 왜냐면 어영부영해서 제 몸이 완전히 100%난 상태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엌도 좀 닦고, 어차피 제가 한 달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좀 청소 좀 하고. 그래도 어차피 어쨌든 간에 한 달을 사니까 제 집이잖아요. 집이니까 일단 깨끗하게 일단 사용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제가 좀 청소 좀 하고, 그리고 내일 제가 방송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 좀 청소 좀 하고 그러려고요. 일단 여기는 아카디아는 되게 좋아요. 가격도 싸고,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지금 여기 계약 1년 계약하시면 6,000바트 1년 계약. 그래서 한달 에어비앤비를 하기 때문에 한 만바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한 달은 원래 비싸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달 살기로 제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제가 좀잘 알려드리고,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. 일단은 물도 잘 나오고, 나름대로 여기가 되게 좋아요, 여러분들. 아카디아가 나름대로 되게 좋고요. 식기 같은 것도 다 구비가 돼 있어요. 보시면, 요 보시면 식기 같은 것도 이렇게 돼 있고, 잠시만요. 그릇은 잘 이쪽에 있나 모르겠다. 봅시다. 요 식기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구비가 돼 있어요. 그래서 단기로 이렇게 음식도 해 드실 수도 있고요, 여기가.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다행히 여기 구해줘 갖고 제가 너무 감사하죠, 구독자님한테. 너무 감사하고,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. 요렇게 구조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. 이게 25달러 몇 정도 되거든요.
그래서 저는 조금 예, 정리 좀 해놓고, 예, 정리 좀 해놓고, 그리고 이제 뭐라 할까 좀 해놓고 일단은 예, 좀 쉬었다가 오늘 방송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. 피곤해갖고 좀 씻고 정리 좀 한 다음에 제가 예, 방송을 할지 안 할지 좀 결정을 좀 할게요. 여러분들 그 점을 이용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고, 내일 만약에 하는 걸로 제가 할 것 같아요. 오늘 좀 쉬고 내일 하든지 제가 하겠습니다. 시간 많잖아요. 이제 한 달 묵었으니까. 예, 오늘 여기서 예, 영상을 마치고요.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. 제가 좀 몸이 완전히 왕쾌가 되면 좀 더 활성화 있게 여러분들과 같이 재밌게 방송할 수 있도록 예,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예. 예, 감사합니다.